뭐야? 누가 올라오래? 사람이세요? 님거 아니에요. 원래 이 얘기는 들었지만 정말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이거 구워볼 거야. 근데 뭔가 그 면이 반대편이 좀덜 됐어. 어때? 그래도 맛있어? 한 조각이만 또 뜯어줘봐. 너 많이 먹어. 오빠 안 먹어? 너무 내가 강제로 뺏어가는 거야. 아, 아니. 여러분, 어느새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밥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냉동하는 밥이 아예 없어서 밥을 새로 지어야 돼요. 돌비가 밥을 불려놨어가지고 엄만 줄게 없어. 평일에 된장찌개용 야채를 이렇게 다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정비를 해놨거든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가지고 된장찌개도 끓여볼게요. 여기에 일부러 감자까지 추가하려고 감자를 썰었어요. 맛있네. Maybe I'm overreacting to this whole thing. Being too dramatic, overthinking.
getting myself worked up over nothing, over nothing. But baby, you said it's over, but cry on my shoulder. 갈까? 같이 갈까? 뭐야 이거? 그럼 우리 위로 올라갈 건데? 올라갈 건데? 위로 갈 건데? 공개도? 옳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가자. 구름아, 가자. 응? 안 가? 가야지 이제. 뭔가 구름이가 안 간대. 가자. 아 정말 구름아 어떻게 왜 가자? 응? 나오세요. 자손의 방법과 변형된 형태로 진행되며 하체가 다 안정적으로 서주면 팔을 위로 올려가시고 시선 손끝 깊게 숨을 고릅니다. 어지럽지 않은지 느끼고 조율하시며 척추 아래 어깨 가슴 확장. 여러분 이제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 저녁은 쿠팡으로 제가 되게 급하게 시켰어요. 왜냐면 이상하게 오늘 아침따라 이게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침 제가 일찍부터 주문을 했더니 당일 배송이 돼가지고 저녁을 먹기 전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짜라란. 이상하게 오늘따라 엄청 시원한 우유에 이 아몬드 후레이크를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떼어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공방에서 만들어 온 이 수저 가지고 먹을게요. 아빠가 문 닫아버렸어? 아빠 바빠. 19.4% to a nearly 15-year high in March. Your homes as Americans work and study from home amid the health crisis. 조링이 떡. 야. 민들레우씨. 알았어, 엄마 어제 만들어 놓은 거 줄게. 방 못 들어가. 거기서 먹어. Hello, Mo. Hi, Cindy. Hi. How are you tonight? I'm very well. Every Tuesday and Thursday, I can walk at home. So my condition is better than any other days. So. Very good. Thumbs up. 김구로 왜 여기 와 있어? 야, 레언아, 내일 내가 4시 반 퇴근인데
노량진에서 회 떠가지고 갈 거거든? 왜냐면 거기가 맛있어. 아, 아, 뭐야 이거 얘 왜? 이 카메라 뭐 있는데? 그러마, 뭐해 거기서? 아, 내일 시간 알람 시계 바꿔놔야겠다. 어디 가? 출근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제가 평소보다 지금 1시간 일찍 출근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뭔가 집에서 찍을 수가 없었어요. 집도 너무 어둡고 다들 자고 있어가지고 호다닥 준비하고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노란색 세인트 제임스 티셔츠 입었는데 일부러 케이스도 노란색으로 깔맞춤 해봤어요. 여튼 저는 오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좀 당황스러울 수 있다. 반대편에 정차를 한다는 자체가 좋습니다. 교통 얘기하면서 렌트카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박과 투어 관련된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퇴근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집에 가기 전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제가 오늘 1시간 일찍 출근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저녁에 아빠랑 동생이 오기로 해가지고 일부러 뭔가 회도 먹고 싶다고 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노량진 횟집에 노량진 횟집에 들리려고 합니다. 사고 다발 기간입니다. 결제 중입니다. 그래서 횟집에 들려가지고 회 주문한 거 받았다가 집으로 후딱 가볼게요. 오늘 아주 금요일이라서 차가 막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빠랑 동생 오는데 회랑 소고기 구워 먹으려고 한우도 미리 사놨어요. 아빠 엄청 오랜만에 보는 거여가지고 뭔가 맛있는 거를 대접하고 싶은데 과연 전라상의 회를 만족스러워 하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받았어. 감사합니다. 아, 내 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 어? 내가 들고 있는 거 받아오라고. 아, 누가 이렇게 오자마자 맥주도 까먹으래? 할 게 없죠. 근데 딱 너 마실 것 같아가지고 사놓은 거야. 그치. 아니 이거 카스 매형이 준 것도 아니었어? 이거 봐. 이거 네가 사준 거잖아. 어떻게 함? 이렇게 누르면 하면 돼. 회 사왔어? 응. 왜? 회 진짜 진짜 고급진 거거든? 무슨 회인데? 그 약간 스페셜 이러는 거야. 오마카세 그 시리즈가 있어 거기. 그냥 팔다 남은 거 다 이렇게 모은 거야. 아니야. 너 보면 깜짝 놀래. 뭐가 있는데 몰라? 어 거기 다 써 있어. 좀 이따 봐봐. 다 엄청 비싼 것들만 있어. 성경은 안 됐거든.
몰라. 저거 좀 걸릴 수도 있다고 그랬어. 저기 시골 가면 이제 어 뭐야? 저런 밑에 저거 깔았나? 어 아이스팩. 넌갱이가 뭐야? 넌갱이. 여 연어도 있네. 이게 참치나 연어. 참치. 돌돔. 아 이거 적어놨네. 도미. 이거 껍데기 원래 이렇게 구워온 거. 놀래미. 갯방어. 능성어. 이거 동물 뭐라 해서 무슨 돌돔. 맛있겠지? 얼마인데? 10만 원 세트야? 비밀이야. 야, 이 능성어 뭐 이런 거 20만 원이야? 야, 거기 비싼 고기인데. 어? 20만 원이야? 아니야. 20만 원 아니야. 아, 얘는 20만 원까지는 안 가. 참지. 아빠, 야, 일부러 아빠 온다고 비싼 거 샀어. 그래. 근데 아 이게 비싼 고기야. 그래. 내일은 아빠 아껴줘. 일부러 온다고 해가지고 좋은 거 샀다고. 아이, 광어가 제일 맛있어, 얘는. 허! 김련이랑 똑같은 소리 하네, 진짜. 아니, 원래 광어가 고급 횟감이야. 양식에 그래. 성공해서 그렇지. 그래. 진짜야. 아, 나도 광어 좋아해. 근데 아빠 오는데 맨날 광어 먹잖아, 어차피 집에서. 감성동이야, 갈성동이야. 감성돔. 근데, 아니, 아빠 참치는 간장 찍어 먹어야 돼. 아이씨. 시끄럽대. 그따위. 알았어, 먹어. 아우 해보니까 술 약간 땡기는데? 술 너 안 먹을 거야? 아 맨날 술만 먹어. 술병 나가지고 조금만 먹어. 술 먹어. 아니, 오늘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술 안 먹을 생각을 하지? 아빠 벌써 먹었어? 아 이게 봉다리 보이나? 뭐야 이거 뭐야? 복숭아랑 포도라는데?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와보니. 오, 맞네. 오, 그렇게 똑같이 났네. 뭐야, 나 빼고 따라한 거야? 껍데기로? 만 원짜리 회랑 다르네. 자꾸 가워. 자기 광어이면 된다. 야, 광어도 있고, 광어 맛있긴 하지. 아, 누나가 고기 뭐 노량진까지 한다 했어. 2kg 2만 원 정도 맛있어. 회사에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차로 6분이면 가. 그거 할 만하지. 손님이 왔는데 가야지. 이 좀 달다. 손님. 소주도 있어. 소주도 있어. 나 근데 회 먹어도 돼? 날 거 먹으면 안 된다며 이거 저번에. 그럼 돼. 뭐? 뭐? 돌도? 응. 와사비 조금. 그래도 그때 안 마시지. 응. 그런 것도 없어. 그래. 이 나무 소리 독한 줄 해가지고 갑자기 필름도 끊겨. 양주처럼. 어때요? 야, 이 정도면 비싼 돈 주고 먹으면 하다야. 그래? 맛있어? 응. 얘 이제 미각이 있구나. 우리는 내 표현이 그렇게 좋았어, 아빠. 아니, 누가 더 잘 몰라. 알잖아. 술 간별 그거 하는 사람도 진짜 먹을 거 많아. 와 진짜 일식집에서 파는 그런 등급인데. 그럼 이게 비싸니까 그렇지. 뿌듯하다. 나 뿌듯하잖아. 야, 동네에서 광어에 사러 가니까 짜증 나는 거야. 2차 시작. 야, 그 나무 응? 나무 있다. 너희도 좋은 나. 컨택트가 찍은 거야. 줬어? 이미 먹은 지 오래됐어. 아빠가 줄래? 아니 이거. 그럼 이게 뭔게? 한 명씩 하네. 내가. 아빠는 거 너무 안 준다. 그렇지. 꿀꺽이인데. 오케이. 이거야. 오늘이야.
신나겠어. 그게 진짜 똑같았어. 막 면 너무 많나? 뭐라고? 그럼 맛이나 하는데? 괜찮아? 집에서 한 거 치고는 괜찮지. 불맛이다? 네. 살짝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싼데 이러다가 또 어느 날 가면은 가도 되게 낯설어. 그러니까 그거는 당장 안 나타나고. 아, 뭐가 안 많이 줄게. 너, 너, 오케이, 오케이. 안 많이 줄게. 오케이. 오케이. 그만 알더라. 걔는 뭉개라고 늦둥이 아니고. 갈 거야? 좋아? 아빠 옷 입혀준대. 진짜 시끄럽다. 준비됐나? 주문기구름 준비됐나? 전기차를 3년 이상 사용했던
쫄쫄 하군. 오빠 많이 먹어. 왜 근데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저건 저렇게 했어? 맛 없을 수도 있어. 맛이 없을 수가 있어? 소스보다 깨가 많은데요? 저 익혀야 된다고? 다 익은 거야? 어, 치즈 오랜만에 드니까 맛있다. 저녁은 뭐 먹지? 그때 엄마서 뭐 사지? 응. 제가 나가기 전에 원래 이 슬리퍼를 신고 가려고 박스를 안 뜯고 있었는데 보여드리려고. 근데 오늘 도저히 추워서 이걸 못 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왕 샀으니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또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슈펜의 슬리퍼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이게 제가 왜 이걸 찍냐면 가성비가 진짜 내려와가지고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진짜 웃긴 게 지난주에는 80만원짜리 슬리퍼 보여드리고 오늘은 단돈 19,900원짜리 슬리퍼를 보여드리는 게 좀 웃긴 것 같아요. 여튼 제가 이 디자인을, 이 디자인에 슬리퍼가 사실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작년에 제가 신던 건데 마감이 좀 별로여가지고 여기 이 발 아래 이 부분이 막 떠가지고 제주도 갈 때 한 번 신고 그 이후로 거의 못 신었거든요? 오늘 이번에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거 슈펜에서 나온 건데 거의 똑같은 디자인인 거예요. 근데 19,900원인데 저거보다 훨씬 싸고, 일단 뭔가 재질도 진짜 좋고 신었을 때도 엄청 푹신푹신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발이 이 정도 돼요. 이게 사이즈가 240이거든요? 근데 제가 230에서 35 신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좀 발볼이 좀 넓은 편인데 230을 신었으면 아무래도 조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240을 사니까 좀 딱 맞는 느낌? 여튼 저는 좀 신발을 험하게 신는 편이라서 저렴한 거 사실 많이 사는 편인데 이거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렴하고 한철 신는 용 슬리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케아에 갈 건데 저 이제 필요한 그런 생활용품들도 사고 누뚱이를 위한 몇 가지 용품들도 좀 보고 사려고 다녀오려고 해요. 제가 되게 자주 입던 아페스의 맨투맨인데 미당이 늘어날 것 같은데 여튼 편하게 입고 다녀올게요. 그러면 저는 다녀올게요. 안녕. 12일은 저희가 전당을 전입하는 게 나오는 건데 들어오자마자 이게 있지? 저번에도 있었어. 아, 저거 누가 갖다 이런 거 살 필요가 있을까? 하나만 뭐, 있으면 돼. 근데 잘 많이 사놓자. 2,000원밖에 안 하니까. 왜 먹을 건 많이 쓰니까. 곧 갑시다.
공개거든. 엄마 왔지? 엄마 왔지? 왜 이렇게 동태증 같이 생겼지? 어? 동태증 같은데? 그래? 어, 동태증 맞는 거 같은데? 동태증 같은데? 센데? 16kg인데? 아 그래? 아 동태찜이 더 싸구만. 맛있다. 어? 맛있다. 양념이 똑같아가지고. 맞아. 그냥 그 고기만 다른 거잖아, 그렇지? 응. 볶음밥 먹을까? 응. 아 밥 올려야 되는구나. 아씨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동태 이런데. 맞지?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아쿠같이 생겼냐? 원래 이런 데가 있나? 그거구나 진짜. 근데 약간 뽀살 같은 데 같아. 콩나물 더 데칠까? 어 매워. 없는데요? 아. 잠이나 자. 1등이 없어. 1등이 없다.